래퍼 싱스가 고 최진 씨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가사에 대해 최진 씨의 딸 최준희 양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최준희 양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스윙스가 보낸 편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스윙스는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스윙스는 지난 2010년 불편한 진실의 가사로 물의를 빚은 바 있었는데요. 이에 스윙스는 유가족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히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